아, 그때쯤 저희 그러면 움직일게요. 아, 아빠 왜 울어? 와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많이 늘었다. 와! 여러분 이게 뭔지 기억이 나시나요? 이거는 플래시코드에서 나온 닭가슴살이랑 짬뽕죽 아침밥을 먹을 거예요. 사실 지금 몇 시냐면 새벽 5시 반이에요. 여기서 퀴즈! 이건 아침일까요? 야식일까요?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댓글에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. 닭가슴살 잡아라! 잡아! 이걸 잡아 이 새끼야! 아이씨. 아 근데 오늘 완전 풀일정인데 이렇게 밤새 버리면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단 말이죠. 어떡해. 머리 염색을 하고 오늘 일정을 보내보려고 합니다. 다시 파랑이가 되기 위해 머리색을 뺄 겁니다. 자, 파란색으로 바뀌어라. 짠! 예쁘다. 브이한다. 아빠! 이름이 뭐였지? 오, 맛있겠다. 갈비탕. 완전 오랜만에 먹는. 오빠 방송 틀어놔야 돼. 지금 고기 먹고 있지? 잘 나오네. 가격이 비싸네. 오빠는 지금 농구를 하고 있고 우리는 읍천리 카페에 왔습니다. 언제 끝나? 늦게 해도 됐구나. 오빠 울었으면 좋겠다. 아 그때쯤 저희 그러면 움직일게요. 굉장히 오래 준비한 컨텐츠이기 때문에 하나의 오차도 있어서 저희는 그러면 이제 타이밍에 맞춰서 오빠 방송할 때 아주 깜짝 등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주 여행은 아기 반짝이 줬다 이거. 오늘 인정 줬어. 이거를 하겠다고 이렇게 좋은 데를 빌려놓고 10분 컷 하고 갔죠? 어머 진짜 예쁘다. 예쁘다. 나 꽃을 좋아하는데 우리 아저씨가 꽃을 안 사줘요. 그거 이제 왜? 내가 꽃이라고. 그러면서 소맥을 타는 역시 내 친구. 아니 소맥을 안 줘. 사장님 화난 팀. 생일 축하해. 아. 저희는 2차에 왔는데 안녕하세요. 그 소주는 몇 도지? 소주가? 아니 술은 술은 처음 치는 거 아니에요? 신술 같은 거를 마시는 게 몇 도야? 이 몇 도야? 아니 모르겠는데? 뭐야 이거?
마지막 짠! 안녕! 짠! 안녕! 짠! 안녕하세요. 어제 진짜 간만에 친구들 만나서 불태웠잖아요. 오늘은 사실 어린이날이거든요. 뭐 사실상 지금 28살인 저에게 어린이날은 큰 의미가 있지는 않아요. 듀이트리 이제 선팩트. 여름이라 선크림을 아주 잘 발라줘야 합니다. 그래서 예분이가 부천에서 아버지가 복싱클럽을 하시는데 예분님의 아버지 복싱장으로 넘어갑니다. 오, 파란머리 하니까 얼굴이 되게 누렸네. 이마랑 여기 차이 봐봐. 이 복싱대 도전기는 아마 조만간 마무리가 되겠지만 그냥 하루빨리 끝나서 그냥 즐기면서 운동하고 싶은 그런만. 예분이네 체육관에서 카메라를 켤 수 있으면 켜보도록 할게요. 화이팅! 자,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! 몰아쳐 몰아쳐! 이렇게 몰아쳐! 그렇지! 양파지! 교토! 와 진짜 대박이다. 진짜 많이 늘었다. 이제 원투 양파지. 충실해, 충실해, 충실해. 충실해, 충실해. 어두워.